자, 제가 지금 딸까 곰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권해주셨는데 지금 호미가 그것도 살려고 하니까 15,000원 정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러진 호미가 있어요, 자루가.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껴서 자루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긴 자루가 생기잖아요? 그걸 이용해가지고 서서 이용할 수 있는 호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다른 게뭐 필요가 없는데, 여기다가 부질없네요. 자, 부질없어서 자, 이걸로 다시 하겠습니다. 쇠 저거 파이프인데 22mm 그걸로 호미 끝을 용접하면 제일 좋은데. 아이고. 네, 딱 좋습니다. 자, 완료. 자, 완성 간단하게 했습니다. 자, 한번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곰치밭에. 자, 뒤에는 이런 삼비창이 있고 앞에는 호미가 있습니다. 아우, 좋네요. 네, 아주 좋습니다. 자, 이게 활용해 보니까 아주 서서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도구가 이 깔따고미라고 해야 되나? 뭐라고 해야지? 딸까고미야, 깔따기. 네, 하여간 이게 그냥 살려고 해도 15,000원 이상 해내는 거를 이렇게 호미 자루 못 쓰는 거 이렇게 하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뒤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. 네, 앞에는 호미난로 돼 있고, 네, 이런 식으로 쇠파이프에다가 때려 박았어요. 저는 그냥
흔들지 않게 이렇게 꽉 때리니까 엄청 단단하네요. 네, 유격도 없고. 네. 계속 활용하는 네, 아주 좋은 서서 작업할 수 있는 홈이즈가 뚝딱 완성이 됐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